1984년이라는 소설을 통해 미래 통제 사회를 그린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말벌로 다소 잔인한 장난을 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 접시에서 잼을 빨고 있는 말벌을 반으로 잘라버렸습니다. 말벌은 개의하지 않고 계속 잼을 빨았는데 그 끊어진 식도에서 가느다람 잼 줄기가 나왔습니다. 말벌이 식사를 마치고 날아가려다가 비로소 자신에게 벌어진 끔찍한 일을 깨달았습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려나간 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혼입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은 건강한가? 혹시 이미 잘려나가 버린 것이 아닌가 21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작가인 필리비안 씨의 책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책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동으로 알려진 마조 코네트는 코트너는 4살 때부터 의자 위에서 설교를 하고 마귀에게 솔길이를 지르고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꼬마가 인도하는 집회에 몰려들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이르자 마조는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천막 집회를 열었고 수천 명을 회심시키고 수백만 달러를 모아드렸습니다. 그러나 28에 이르러 자신의 신앙은 거짓이며 자신은 그저 쇼를 하였음을 고백하고 모든 활동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백만 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사기꾼들이 필립 얀시를 굉장히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속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기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 필립 얀시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필립 안시는 어릴 때부터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목사감이었습니다. 그랬던 필립 안 씨의 말입니다. 10대 때 나는 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였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을 모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비결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진실한 어조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였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감사의 기도를 쏟아내고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방법을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형식만 따르고 몇 가지 생각을 치장하여 신앙 좋은 사람으로 통할 수 있다면은. 내 자신이 꼬마 종교 사기꾼 마조 코트너와 다름없는 것이 아닌가? 필립 얀시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후, 진실한 참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고심하였고, 그 고뇌의 과정을 진솔한 언어로 서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진짜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도 당연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전무한 것이 아닐까요? 달콤한 잼에 정신이 팔린 말벌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 가야 할 일이 다가오는데 그냥 세상 이래 눈앞에 이득에 정신이 팔려서 영혼이 죽은 줄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그저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진지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엘리야의 외침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네.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의 그 지긋지긋한 노예에서 극적인 구원을 받은 나라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유일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여와 하나님을 택하기를 주저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므리와 아합을 통하여서 준 세상의 번영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필요치 아니하고, 예, 나는 하나님 없이도 그냥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나?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야와 아합 왕과 그리고 백성들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 엘리야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3년 동안 엘리야는 사르밭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공개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연명하였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박 과부의 공통점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최우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갔습니다. 사르박 과부 역시 마지막 남은 그 식량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엘리야에게 바쳤습니다. 그 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침묵하셨습니다. 3년 동안. 예.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들에게 성경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 그 법궤에 가야지 필사한 하나님의 성경책이 있을 정도로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전무하였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무 말씀도 3년 내내 없는데 엘리야는 바보가 아니고 로봇도 아닙니다. 그날이 저날 같고 저날이 그날 같은 지루한 시간이 3년이나 계속됩니다. 가뭄으로 백성들은 허덕거리고 부자들은 여전히 항락에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원성과 불만과 양국화는 날로 날로 높아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합 왕이 사람들을 풀어서 엘리야를 뭐 정말 쥐잡듯이 잡고 있습니다. 십장 말씀입니다.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여기에서 내주란 아합왕을 가리킵니다 그래 이스라엘 내에만 찾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족속 그리고 각 나라에까지 가서 만약에 엘리야를 보았다고 하는 날에는 너희들은 없어 그만큼 아합왕은 그 당시 강력한 왕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벌한 가운데 엘리야는 그냥 과부 집에서 이렇게 숨어 지내야 하는데, 여러분 정해진 날이 있는 군대 생활 2년도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기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탄식하는 백성들을 외면한 채 숨어 지내야 하는 그 시간은 정말 미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시간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 증거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눈에 들지 않았다면은 그저 선지자 흉내만 내고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실 리가 없습니다. 네. 그는 그렇게 침묵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그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아합 왕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눈이 벌개서 자신의 목숨을 찾고 있는 아합 왕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아는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언제나 엘리아는 준비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도 없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것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상황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허방과 드디어 대면합니다. 아허방의 첫 말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엘리아를 볼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참 신기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엘리아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만있을 히 엘리아가 아닙니다. 엘리아가 외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 비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쫓았음이니라. 너무너무 명백한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내가 만약에 바알을 쫓고 있다고 하면은 나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뭐 부처님 성기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번역만 쫓고 있다면 세속적인 성공만 쫓고 있다면 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예,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하셔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하도 열심히 쓰는 바람에 또 요한계시록 얘기를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준비를 하면서 더욱더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바할신도 번영의 신 만몬에 속해 있습니다. 둘중 하나를 분명하게 우리들이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해서도 안될 뿐만 아니라 양다리 걸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귀참게 괴롭게 하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라고 여기 오셨나이까? 사람을 사로잡은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친 말입니다. 귀신, 사탄, 다 강력한 존재이지만, 최대의 약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러한 가장 친밀한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아합 왕을 괴롭게 만듭니다. 귀찮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괴롭습니까? 귀찮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간 다시 결단해야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들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가장 키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부드럽게 솜처럼 오지 않습니다. 송곳처럼 창처럼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본질상 사람들은 불순종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곤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념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픕니까? 감추고 싶습니까? 싫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내가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화를 냅니까 아방입니다. 예, 스테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는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견디고 나의 잘못과 오점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날카로운 메스에 내 몸과 영혼을 모두 맡깁니다.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치유되고 나는 제대로 살아납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사르밧 과부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합이 섬기는 바알은 번영의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알은 거짓 신입니다. 엘리아가 아합 왕에게 제의를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오게 하라. 바알 신과 더불어서 꼭 등장하는 아세라 신은 여신인데, 여신인데 중동지방에 있는 모든 잡신들의 모신이 되는 것이 바로 아세라입니다. 네. 저 제주도에 가도 제주도에서 여러 뭐 신들을 낳은 할머니 신이 하나 있죠. 그와 비슷한 존재입니다. 드디어 구약 성경에서 두 번째로 극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홍해 바다를 가른 사건. 이것이 두 번째 일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과 잡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의 대결입니다. 1대 850. 이순신 장군보다 더 극심한 <laughs> 상황입니다. 발 제사장들이 송아지를 잡고 단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발을 불러 그 송아지를 태워보겠다고 애를 썼습니다. 성경이 전합니다.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발의 이름을 불러는데 발이요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반응 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엘리야가 외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길을 행하는지, 혹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그 말에 야이오른 바알 제사장들이 광란을 벌입니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내 피, 내 생명을 당신께 드리니 바알 신여 제발 나타나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종교마다 자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바알은 인간이 만든 나무 토막에 불과하고. 응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 신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당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착해지기 위해서, 착해지기 위해서 무당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그것은 단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애운을 피하고 행운을 붙잡겠다는 얘기입니다.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거를 잡을 수만 있다면 누릴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있잖아요. 자기 대적자들에게 저주를 가하는 주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없습니다. 바알 신전은 우리곁 아주 가까운 곳에 수도 없이 있습니다. 수도 없습니다. 바 신전이 어디일까요? 모두 다 우리들에게 번영을 약속하는 그것 그것이 모두 다바 신전입니다 왜 사람들은 똑같은 사기에 수도 없이 넘어가는 것일까? 수도 없이 넘어갑니다 제휴 그룹이라는 것이 있어 있습니다 주수도 회장 이 주수도 회장은 아주 전형적인 바 제사장입니다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왔습니다. 그의 설법을 들으려고 이사까지 온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조 원의 손해를 끼쳤음에도 아직도 그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맨날 대통령 선거에 나온 허경영, 예. 그 사람도. 예. 그 사람의 설법 들으러 안수 받으러 그가 그 주고 하는 그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부동산 컨설팅 하는데 예. 네. 한번 바알 신전들입니다.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알은 실체가 없는 거짓 신이고 우리 인간들의 탐욕이 빚어낸 허위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은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나 존재합니다. 다만, 다른 가면을 계속 바꿨을 따름입니다. 왜요? 우리의 인간의 탐욕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무당, 점집, 잡신을 섬기는 무당들이 우리나라에 무려 6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말살하고 수많은 순교자를 만든 북경에도 있고 모스크바에도 있고 평양에도 있습니다. 공산 국가들은 노동자 계급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세운 나라인데 그런데 자신의 지도자들을 방부 처리해서 눕혀 놓았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과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주로 로켓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불치병을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썩어야 반드시 썩어서 땅으로 돌아가야 일 썩을 몸을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 최고의 과학으로 기껏 하는 짓거리가 그것입니다. 공산주의 거짓 제사장들은 죽어서도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정작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스터톤의 정통의 앞에 한 50페이지 가까이에 미치광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읽다가 지루해집니다. 그런데 체스터톤은 천재이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얘기를 두서없이 계속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그것이 이론이든 학문이든 과학이든 한 가지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는 미치광이다라는 뜻입니다. 목사가 미치광이가 되는 것은 오로지 예, 목회성공, 예, 필이 꽂혀 있을 때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어떤 생각, 그것이 어떤 과학, 이론, 뭐학설이라고 해도 안, 자기 자신이 어떤 생각에 꽂혀 있는지 수톱하고 확인해 보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빛 아래서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모두 이 땅에서 다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헛된 문부림이며 그들이 만든 허위의 신들입니다 백성들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합을 따르고 바하를 따라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벌받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나를 속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 못해서 양 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주일이 됩니다.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예, 언제나 갈등입니다. 하나님과 바알 앞에서 수많은 망설임과 타협이 있습니다.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엘리야는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단 주위에 도랑을 팔아, 단 위에 번제물을 올려라, 그 위에 물을 부어라, 커다란 양동이로 네 번이나 물을 부었습니다. 엘리아가 명령합니다. 다시 한번더 하라. 그러기를 다섯 차례 번제물과 단은 물로 홍수를 이루었습니다. 엘리아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여, 호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대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날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번제물과 돌과 흙을 말끔하게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아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경악하면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부들부들 떨며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야 신이납니까? 기적을 보아야 여와 하나님이심을 믿겠습니까? 온 우주와 나를 다리 만들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숨을 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산과들을 가보십시오. 그 산천초목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 행하심을 얼마든지 느끼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백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백세 때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특권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발 상투적으로 듣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지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정말 뚜벅뚜벅 나갈 때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지혜 보살핀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참신앙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림을 멈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내게 있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언제나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가장 바른 선택,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엘리야처럼 그저 뚜벅뚜벅 가다 보면 그 발길은 천성을 향해 가고 나는 에이렌의 복으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에이렌의 복늘 말씀드리죠 첫째 하나님과 하나가 되다 두 번째 평강 에이렌은 평강입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세 번째 번영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몸과 마음과 영혼의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바라고 850명의 바할 제사장이라도 그 사람은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바할 신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다. 바할 신을 섬기는 아합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위기 상황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려서 한발한발 한발 뚜벅뚜벅 나아갈 때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번영을 함께 누리고 베푸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